이거 보고 설명할게요. 자, 조금 더 크게 해놨습니다. 자, 이거 보시면 일단 공기부터 할까요? 자,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움직이죠. 네? 상사점에서 하사점 움직일 때 흡기밸브 열리잖아요. 흡기밸브 열려있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기가 압력차에서 빨려 들어오겠죠. 맞습니까? 빨려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거치는 데가 뭐랬어요? 에어? 필터를 했죠. 에어 필터.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? 공기 유량을 측정하는 뭐? AFS. 공기 유량 센서 있댔죠. 맞습니까? 공기 유량 센서 고쳐가지고 이슈가 이 신호를 받아서 뭘 제어하는데?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. 솔레널 밸브 액추에이터 제어해서.